바깥 돌리기. 됐죠. 네, 시원하게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부드럼보다는 강함으로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갔습니다. 자, 쿠션에 내 수구가 붙어버리면은 뱅크샷을 갈 수 없는데. 네. 자, 심판에게 확인하고 원뱅크 들어갑니다. 아, 살짝 밀고 들어왔죠? 네. 원뱅크 더 치기. 첫 출발이 좋은데요. 워낙에 이 황덕희 선수의 경기력은 뱅크샷을 놓쳤고요. 오히려 강동궁 선수 뱅크샷 이정. 들어갑니다. 네. 그건 어려움 없는 뱅크샷. 19-20 시즌 황덕희 선수에게는 자 이정. 깔끔합니다. 네. 뱅크샷으로 득점을 노리는 황득희. 자, 내 수구가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 노란 공을 옆돌리기 얇게 가면 되는데 그만큼 각도를 좁히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짝 끌어서 안으로 길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네. 쭉 내려오죠. 3점. 살짝 큐를 세워서 두께에 의한 분리가 깔끔하게 보여준 황덕희 선수입니다. 석점을 몰아붙이고 있는 황덕희 선수고요. 네. 하얀 공 옆돌리기도 있지만은 조금을 살짝 끌림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 자, 살짝 밀어내면서 득점. 네. 자, 이번 대회를 잘 준비한 황덕희 선수인데 자, 그 결과가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줄지. 조금은 얇은 두께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안으로 짧게 시도해서 득점. 4이닝 만에 득점입니다. 네. 한때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 가장 까다롭다는 자, 옆돌리기. 기스만 뺀다면은 그런 자, 득점. 네. 지금 보시는 이 경기 스타일이 확실한 득점을 자신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스트로크 하지만은 되돌려치기. 자, 더 키스 빠지고 득점으로 갑니다. 기스 빼는 과정도 조금의 운이 따랐지만은 자 끝까지 회전력이 잘 전달시키는 그 두께 설정이 좋았어요. 지금 밀접구 두께가 밀접구가 이렇게 쿠션에 떨어져 있을 때는 내려옵니다. 아, 득점으로. 아, 정말 어렵네요. 네. 7이닝 만에 득점으로 돌아섭니다. 득점이 됐을 때는 지금 편안하게 바깥 돌리기 성공시킨 것 같지만은 자,
마지막까지 쭉 내려와 줘야 되는데. 자, 와. 자, 이적 왔죠? 네. 다행스러운 거는 마지막 쿠션에서 자, 살짝 돌아서 길게 자, 득점. 황덕희 선수도 강용 선수 최근에 아주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64강입니다. 자, 옆돌림. 편안하게. 이정. 네. 강동웅 선수에게 이 정도의 끌림은 아주 부드럽게 끌어도 이 정도는 편안하게 이적구 잘 찾아갑니다. 자, 넣어치기. 자, 오.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경기력을 좀 회복하는 분위기죠. 자, 이제는 긴장의 끈을 살짝 놨어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디베이전. 자, 오늘 바로 찍고 돌아섰습니다. 오, 키스 타이밍 지나가고 득점으로 연결. 워낙 좁은 각도였기 때문에 얇게 설정 후에 내수구의 스피드까지 잘 살린 대회전. 공타를 기록하면서 일단 강동궁 선수 추격의 빌미가 제공이 됩니다. 득점. 하나하나 쫓아가고 있는 강동궁. 강동기 선수의 실수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강동궁 선수입니다. 바로 옆돌리기. 아, 이적. 네. 섬세하네요. 자, 연속 득점으로 10대 12. 투쿠션에서의 내 회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이 완벽한. 자, 바깥 돌리기. 1점. 다시 득점. 정말 얇은 두께로 끝까지 회전을 조금은 살려주는 스트로크. 대회전. 끝까지 회전력이 잘 전달됐습니다. 진짜. 아주 힘 조절 좋았죠. 네. 자, 키스를 빼는 과정을 나타내는 초이스. 즉 옆돌려치기로 가기에는 키스가 살짝 위험했어요. 그 위험한 부분을 안으로 끌어서 잘 만들어냈습니다. 곁으로 좁게 돌아서서 내려옵니다. 자, 황대키 선수 득점으로 세트포인트. 네, 완벽하게 비껴치기. 자, 그리고 이적구 두께가 본인이 원하는 두께가 완벽하게 맞았어요. 지금 이 정도 배치면은 거의 뭐 100번 치면 100번 다 들어가는 옆돌리기입니다. 네. 자, 옆돌리기 코너를 향해서 득점. 15대 11.